두 번째 문제입니다. 에고센트릭, 자기중심적인 이런 말이에요. 어떤 새 X는 에고센트릭이라고 불립니다. Sometimes 때때로 narcissistic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같은 의미예요. 자기의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, 그죠? 만약에 어떤 경우에 it is fond of itself, 얘가 스스로를 좋아할 때 이 말입니다. 달리 말해서 만약에 X에 대한 X의 응답이 X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. 무슨 말이냐니까 심볼로 표시했을 때 X is egocentric if XX is X인 경우, 이 경우입니다.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? 철수 보고 철수야 불렀을 때 철수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게 에고센트릭한 경우예요. 그런 경우를 에고센트릭하다고 표현합니다. 자, 문제는 뭐냐니까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컨디션 C1과 C2 있었죠? 지난번 마지막 문제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그걸 그러니까 적어도 한 마리의 새가 에고센트릭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. 그죠? 에고센트릭한 새가 한 마리 이상 있다. 이걸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네,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이것을 우리 같이 증명해 보자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AB는 B가 되는 새는 있죠. 그 모든 새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. 그죠? 모든 새는 자기와 이런 관계를 가지는 새가 적어도 한 마리는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. 그것이 1번 문제의 우리 해법입니다. 따라서 만약에 A가 M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M에게도 이런 관계를 제공하는 새가 한 마리가 있겠죠. 그 새를 E라고 합시다. 그럼 M이 equal E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또 뭡니까? M이는 E, E하고 같잖아요. 그래서 마킹버드죠. 그죠? 따라서 M이 자리에다 EE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EE equal E가 되죠. 따라서 수배는 요런 새가 한 마리는 있죠. 그죠? 모든 새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죠. 왜냐니까 이 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전에 마킹버드가 있어야 되고, 그죠? 마킹버드는 지금 수배는 몇 마리가 있나요? 한 마리가 있잖아요. 현재로서는. 어디 있죠? 마킹버드. 여기 있나요? 여기 아니라 1번 문제 There is a 라고 제가 A를 따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 없나 보군요. 네.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킹버드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. 자, 그리고 요것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이 경우도 이 C가 어떤 C인가요? 요런 관계가 되는 C를 말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where she combines A with M이죠. 네. 요럴 때, 요런 관계의 C일 때 요것이 성립하게 됩니다. 아무 C나 되는 것이 아니죠.